음미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죽음을 앞에 둔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바쳐 사랑한 도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생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선물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 크리톤의 말을 뿌리치고 결국 아테네가 자신에게 내미는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테네 법정이 내린 판결이 비록 옳지 않을지라도 그 판결에 따르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선이었고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아테네의 법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철학대로 평생을 지키며 살아왔던 가치를 다시 죽음으로 지켜냅니다. 실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지혜로운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모르며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죽음이 최악이라도 되는 듯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은 모르는 듯하네만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 처음에는 다른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곧 그의 말에 휘둘리다가 결국 어김없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하게 된단 말일세.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한 말을 하나하나 음미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는다네. 소크라테스가 아니었다면 철학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진정한 철학자 중에 철학자로 여기며 소크라테스의 삶과 사상을 대화편으로 남겼습니다. 삶을 음미하는 철학자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소크라테스를 향해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전 독서의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아주 긴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 앞에 놓인 고전의 깊이와 넓이 속에 자신의 삶을 오버랩 시켜보는 것. 그래서 현인 혹은 지혜자,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생각의 심해 속에서 과연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묻고 삶을 음미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소크라테스가 전수하고 가장 오래된 명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이어받은 대표적 교육방법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튜터링 방식인 거죠.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저자와의 대화, 고전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의 대화, 그리고 세인트폴 튜터들과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 고전을 가장 고전답게 읽고 나누고 표현하는 학교입니다. 매주 1회 총 16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커리큘럼은 1학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철학, 2학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칸트로 이어지는 중근세 철학, 3학기는 근대 정치사상, 4학기는 근대 경제사상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연령 및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전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 고전에 대한 지식이 아닌 고전과의 진지한 만남을 기대한다면 saintpaulacademy.net을 통해 에세이를 제출하십시오. 삶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였습니다.